시편 107편입니다. 106편 두 번 나눠서 했고요. 107편도 길어서 두 번 할 겁니다. 시편을 읽을 때 이걸 무슨 글이라고 보여집니까?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보고 들은 것도 아니죠. 자기들의 삶의 고백들, 경험들.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더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고백은 진실이죠. 고백처럼 진실하고 삶을 다 내놓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1절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감사하는 문화가 아니죠. 욕심과 짜증과 불평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1절을 계속 오늘 읊조립니다. 묵상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계속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좋은 분이시면 그분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친구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 할 때 절망하고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한 사람만 나를 사랑한다, 좋은 분이 있다, 그러면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 잠깐 있다 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변치 않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그분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세상 것은 잠깐 없어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벌써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이 고백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높게 만들고 밝게 만들겠습니까? 괜히 마음 졸이고 보타지고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해하고 이 죄진 사람들 틈싸게 살다 보니까 그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될 것 같고 막 불안해하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만 한다면 그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뭘 잃는 것 같은데 불평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 신앙은 감사가. 감사는 굉장한 영양소입니다. 행복의 요소지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나만 보고 사람만 보면은 참 불안해지죠. 좋았다가 흔들리기도 쉽고. 요즘 사람들은 감사 결핍증이 왔어요. 얘들 보세요. 더 풍부해지는데 감사 결핍증. 이상한 병이지요. 그래서 괜히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갈등하고. 약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도 큰 병입니다. 정신병.
가족끼리 사는데 끄떡하면 의심하고 남편 의심하고 아내 의심하고 가족 의심하고 그 불안에 못 삽니다. 그럼 엄청난 병이에요.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들 항상 불안해야죠. 너 어디 갔냐, 누구 만났냐, 뭔 짓 그랬냐,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괴롭고 의심받는 상대도 엄청 힘듭니다. 병이죠. 고치기 어려운 병이에요. 감사 결핍증,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거. 이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시편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내 가슴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자꾸 딴 것 생각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기. 이게 경건 생활이에요. 자꾸 딴짓거리하지 말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읊조리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할수록 힘이 나고 평안해지고 좋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은 아둥바둥하고 불안해하고 괜히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치료입니다. 회복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예배는 감사합니다. 찬양은 감사의 꽃입니다. 진실로 찬양한다면, 진실로 예배한다면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고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내 삶이 구원받기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나, 억눌리고 살았나, 불안해하고 살았나, 세상에서 갈등하고 살았나, 그 말. 원수한테 지고 살았다고 말. 바로에게 억눌림 당했잖아요. 뺏겼잖아요. 사탄에게서, 세상에서, 저주에서 얽매여 살았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부터 시작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3절.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지.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야 할 임무를 받았어요. 구원 받은다는 것은 그겁니다. 예배자입니다. 출애굽에 구원 받고 성막 지었어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아니 나도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그 인생도 좋은 인생이에요. 뭘 꼭 뭔 사람이 돼서가 아닙니다. 그냥 소박하게 살지만 별거 가진 건 없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고귀한 부르심 받았고 하늘의 백성이 됐단 말이지. 이거 영원한 축복이 아닙니까? 몇십 년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알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 4절 5절에 봅니까? 정착 못하고 안정이 안 됐지요. 헤매고 방황하고 오지래 보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기운이 약해졌어요.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뭔가 방황해. 뭔가 만족이 안 돼. 뭔가 붙들지를 못했어.
죽은 살지만 심령이 메마르고 굶주리고 방황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고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자, 그러면 길은 어디 있습니까? 6절이죠. 그럴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그 신앙은 어려울 때 부르짖는 겁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니? 점잖게 하죠. 아, 지금 상황이 다급한데 어려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좋은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하신 분들은 남에게 방해가 안 되게 해야 됩니다. 바로 남 옆에서 너무 부르짖으면 옆에 사람이 기가 질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 구독지 가서 하시라고. 그것도 벽에 딱 대고 하십시오. 그러면 소리 그렇게 크게 안 질러도 크게 나옵니다. 반사돼가지고. 물론 그것도 뭐 은혜 주셔서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은 그때 구원의 손길, 뭔가 인도의 손길. 그렇죠? 이게 신앙입니다. 인간은 어려울 때가 옵니다. 방황할 때고 힘 빠질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근데 어려우면 요즘 사람은 상담하러 갑니다. 친구 만나러 갑니다. 한 잔 먹으러 갑니다. 또 어디 뭐 병원에 갑니다. 가장 근본적인 길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6절 고통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고 은혜 받았어요. 8절 그러면 또 감사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목마른 자를 채워주시고 배고픈 자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식들도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러면 좋은 걸 주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먹는 거 입으로 음식 가져가는 거 이거 보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이해합니다. 어둠에 갇혀있고 사망 속에 들어있는 사람 그 중에 쉐사살며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꼼짝달싹을 못한다.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너무 죽을 일이 생겼어요.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하냐? 11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하신 분을 무시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말씀이 오면 믿음이 생겨요. 힘 얻어요. 문제는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들리지도 않고 묵상에도 오지도 않고 왜?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말씀이 은혜가 된다 말씀이 온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물론 많이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귀합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말씀이 묵상되는 사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주님께 다 있죠. 그러니까 오늘 10절이 없어지려면 평소에 말씀들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늘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최고의 하나님이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요. 함께 암송해야 되고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삶은 말씀이다. 우리 가정 최고의 교육은 말씀이다. 이게 가치가 있어요.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그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말씀에 젖어 살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묵상의 결론은 말씀 순종이고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거해 가니까 12절 쓰라린 괴로움. 뭔가 괴로움이 온단 말이에요. 말 못할 괴로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도와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3절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죠. 어려움을 여호와께서는 또 구원해 주십니다. 쇠사슬을 끊어 주십니다. 어둠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새겨야 됩니다. 기도가 어려우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수십개를 외워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외워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랑의 말씀 암송하고 외우고 새겨야 됐지요. 말씀이 없으니까 요즘 사람은 괜히 헝헝이 떠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것만 자꾸 갖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 누가 어쨌다. 무엇이 어쨌다. 그래가지고 그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가족한테도 좋은 게 안 나오죠. 사람 평가할 때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속들이 상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얼굴들 봐요. 얼굴들이 편안하지 않아요. 옷은 잘 입고 밥은 잘 먹을 것 같은데 뭐가 심보들이 틀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 지금 돈으로 해결될 겁니까? 음식으로 해결됩니까? 그 심령이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임해 주셔야 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겁니다. 그 하늘에서 주시는 거 그게 힘입니다. 평화를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믿음을 주시든 뭔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16절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논문 쉐빗장. 이거 쉽게 깨지지 않는 겁니다. 성벽에 엄청난 문을 말하죠. 인간이 안 되는 거 그분이 깨뜨려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믿음을 더 크게 가지십시오. 아멘.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논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깨뜨리십니다. 아멘. 반항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죄를 지면 어려움 겪고 심판받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못 먹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됐어요. 건강을 그렇게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밥맛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19절 또 부르짖은 오늘 세 번 부르짖죠. 5절에 그랬고 13절에 오늘 아침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괴로움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것도 경험이라면 사사기가 거의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는 정말로 모여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수없이 수없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꼭 보내십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부르짖어야 돼요. 이번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특세 때는 금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금식하면 싫어 한 번 있겠죠. 하루라도 향기차를 좀 갖다 마시면서 금식을 해야지. 이왕이면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금식하면 육체도 좋아지고 독이 빠지고 타이트 되니까 집안에 수고 안 해서 좋고 시간 많아 좋고 영성이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나쁜 게 뭐 있어. 좀 배고픈 건데 큰 정신적으로 기도를 이겨야지. 예. 앞으로 그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감동을 더 주시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감동을 안 받으니까 당신이 나시오. 그러고 또 안 따라오니까 문제지요. 아, 금식 중요함.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내가 무슨 믿음이 떨어졌다. 한 3일 하는 거예요. 향기차 교회에 있습니다. 구해 가십시오. 그래갖고 드시면서 하면 됩니다. 밥 안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굶다가 갑자기 먹는 걸 두려워해야지. 위장이 나빠지니까.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내려오는 비법입니다. 부르짖지요. 구원해 냈어요. 자,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합니까? 말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시죠. 보통 높은 양반은 직접 가서 일 안 합니다. 명령합니다.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시고 무덤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십니다. 말씀만 받으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문제. 겸손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돼 있어요. 뭔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거기다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래요.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아까 11절도 말씀이었지요. 이 두 가지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말씀을 보내면 치료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 있습니다. 말씀 받으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21절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22절 은혜 받았으면 예물도 드리고 기쁨의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복되심을 이웃들에게 전파하세요. 기도합시다.